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요즘에 한국은 동남아 기후 같은 날씨가 되어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막 5분에 한 번씩 막 비가 올 때도 있고 막 폭포수처럼 비가 막 쏟아져 내리다가 갑자기 막 30분 지나니까 해 뜨고 다시 먹구름 오더니 다시 폭포처럼 비 오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지구온난화 현상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맑은 날을 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좀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데 좀 약간의 상쾌함을 달래보고자 하는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바로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이죠. 베레스본의 하이입니다. 이들이 음원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의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메로로 산예? 이렇게 읽더라고요. 영어 이름은 사인즈입니다. 베레스본의 하이의 음악들은 아무래도 이런 크메르 힙합과 미국 힙합의 약간의 좀 바이브들이 섞여있는 음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칠하게 즐길 수 있는 또 바이브들이 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 이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음악인데 저희 채널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 앤 베레스본의 사인즈 산예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베이프 배스켓볼 저지 멋있죠? 아우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 아, 호텔에서 들을 수 있는 바이브, 리조트 가서 인피니티 풀에서 즐길 수 있는 바이브, 음악적인 바이브, 바로 이거예요. 아주 좋죠? 오. 참, 이 두 명의 듀오는 되게 칠한 바이브의 음악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인 것 같아. 아, 너무 기분 좋아요. 되게 전쟁 같은 힙합을 막 듣다가도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조금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라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비트에 나오는 그 전통 악기 같은 이 룹이 좀 오묘하게 섞이면서 칠한 바이브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트가 일단 너무 독특한 비트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바이브를 많이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게 뭐 캘리 바이브고 되게 칠하고 좀 알죠. 이렇게 막 전쟁 같은 음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맑은 햇빛을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음악에 녹아져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레이커스 저지에다가 EZ500를 코디한 것도 괜찮다. 뒤에 야자수인가요? 이게 배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완전히 구름 함정 없는 맑은 하늘이잖아요. 참 이 동네는 기후마저도 뮤직비디오를 좋은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를 못 가잖아. 이런 거라도 즐겨야지. 간단하게 집에서 촬영한 것 같은 비디오 바이브인데도 되게 친하고 좋아요.
참 이런 뭔가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해외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진짜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라도 저희가 막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아마 가장 가까운 게 이런 칠한 음악일 거예요. 칠한 음악이 요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해졌어. 아, 그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지금 뭐 한국은 2주일 넘게 맑은 날이 없어요. 비만 오고 다음 주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느낌들이 많이 받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느끼지만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스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음악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굿 바이브스나 약간 좀 그 칠한 바이브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풀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음악의 순기능이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